도시농구를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옥상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식물을 잘 키울까라고 생각해서 도시농부가 됐는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도시농업에서 식물 키우는 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확장해서 이제 도시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생명을 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뭘 하냐면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요. 이게 뭐냐면 복제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많이 복제해서 이 사회에 퍼뜨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것들은 교육 사업을 많이 합니다.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는요, 도시의 생명을 심자라는 그런 모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인공지방, 우리 도시에 보면 아스팔트 많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심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죠. 그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도시에서의 자연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민단체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올해도 심하긴 합니다만 그때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외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실내보다는 코로나 위험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우리 활동가들과 함께 제가 제안을 했죠. 여기서 그 트리데크를 만드는데 그 이름은 노아의 방주다. 그 노아의 방주 이름은 왜 그러냐?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든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홍수를 대비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같은 경우도 기후 위기 시대다 이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게 한 4.8m에 13m 정도에서 배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외에서 우리가 이제 강연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래서 올해는 한 번도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강의가 못 열린다든가 그런 거 없이 잘 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빗물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제 하늘물이라고 써요. 왜냐하면 빗물은 너무 이름이 이미 아무리 설득을 해도 우리 시민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빗물은 지저분해, 빗물은 산성비야, 이런 생각 때문에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름을 바꿨죠. 빗물은 관리로, 하늘물은 문화로, 이렇게 해서 테마를 바꿔서, 빗물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뭐냐면 관리가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홍수, 가뭄, 태풍, 무서운 물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하냐? 정부에서 해라. 하늘물은 뭐냐? 말랑말랑하는 물이야. 뭐 가랑비, 보슬비, 소나기 같은 거는 우리가 친근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하늘물이라고 부르고 이걸 문화운동으로 해서 하늘물은 깨끗해, 그래서 하늘물은 먹는 물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늘물 갖고 맥주도 만들어요. 맥주도 만들어서 먹고 여러 가지 합니다. 네, 이곳은 이제 빗물은 자원이다를 실천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가 떨어지면 계곡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곡의 그 둔턱을 이용해가지고 약간의 물 흐르는 곳을 빨대를 꽂아가지고 물을 모아놓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물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이제 볼탑이라고 해서 화장실에 그 어떤 물이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듯이 이렇게 유지를 해서 물이 더 차면 더 이상 안 들어가고 계곡으로 그냥 물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 물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빗물을 어떻게 받냐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겠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물을 받으면 되니까 나무에 가지 같은데 비가 오면 묻을 거 아니에요?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흐르다 보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볕집 같은 걸 놓으면 얘가 물을 타고 내려가겠죠. 그럼 이 물이 고이는 겁니다. 이 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데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쉽게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만 하면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옆에 보면 천막이 있습니다. 그 천막에 떨어지는 물을, 이게 빨대거든요. 이 빨대로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죠. 이 물을 갖고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 물을 이곳은 이제 뭘로 쓰느냐면 우리 불암산과 수락산은 한 2, 3년에 한 번씩 화재가 나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다면 그 화재 나는 인근에서 물을 받아다가 빨리 쓰면 초기 진화 가능하겠죠. 더 확산될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빗물을 꼭 받아서 먹는 물로 쓰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필요한 거는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수텃밭은 과거 약 100년 전부터 배나무가 있었던 곳입니다. 배나무를 배를 수확하면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냉장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저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장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옮겼고 여기는 지금 빈 공간이었는데 저희들이 하늘물 전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우리가 하늘이 내려준 선물, 그게 이제 외국어 말로도 표현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뭄, 홍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비소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늘물에 대한 것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하늘물을 쭉 시리즈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입니다. 물방울 세 개에 그릇을 담겨 있는 게 하자예요. 이런 식으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보고이기도 하고, 거기 가면은 우리 하늘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철학들이 담겨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전국에 보면은 제주 탐나라공학과 노원의 천수텃밭이 하늘물의 어떤 성지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쓰러져 있는 나무를 우리가 이제 나무로 목곽을 만든 거거든요. 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저는 이게 아기 사슴과 엄마 사슴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얼굴이 굉장히 예쁘게 잘 생겼죠.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나무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목각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요 공간이 우리 밤나무 숲입니다. 그래서 밤나무가 밤이 열려서 이제 떨어지면 밤죽기 체험 행사도 하고, 또 여기는 이제 우리 텃밭 회원들이 상추 뜯으면 뭐예요? 삼겹살하고 소주 한잔 먹어야 되겠죠. 그거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쉼터입니다. 여기가 우리 노원도시농업 네트워크는 우리 회원들이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발전하는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하늘나무 박기홍 대표입니다. 우리 하늘나무 박기홍 대표는 메이커,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 여기 우리 천수텃밭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본인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취미로 했다가 이제 일자로 돼서 지금은 굉장히 큰 사업가로 발전했는데, 우리 하늘나무의 박기홍 대표님 소감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은수 대표님 덕분에 처음에 취미로 했던, 그러니까 도시농업이 원래 취미였어요. 저는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자 했다가 한때 뭐 부동산 관련 일도 했다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취미로 하고 있던 도시농업, 옥상에서 텃밭을 기르던 일이 점점 커지면서 제 사업이 되고, 그 사업이 될 때 이은수 대표님이 도시농업의 여러 분야들을 시도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분야들을 시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의 모토는 이렇게 시민단체라든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현실화시켜드리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들이고요. 또 그런 우리 또 하시는 분들이 또 그린메이커스라든지 또 다른 분들이 또 같이 사업자로 서로 협동조합처럼 해서 저희의 이 도시농업과 또 아니면 자연이나 친환경적인 일들을 점점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단세포에서 지금 확장하는 게 이제 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한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시민의 활동입니다. 과거에 그냥 취미에서 이제는 여가를 넘어서 저희들이 일자리, 그리고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산업군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게, 무한 도전할 수 있는 게 도시농업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와 함께 도시농업으로 나갑시다.